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불의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시고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두터운 현실의 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 대하여 침묵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만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두터운 현실의 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바벨론 제국 역시 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원망했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망하신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을 악한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우리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첫째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을 말하죠. 어느 순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죠.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 되심을 강조할 때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를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에 사용되는 호칭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죠.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나는 영원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 언약을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뭐 너희들은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말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 저 바벨론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인 너희가 왜,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나를 원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싶어도 저 바벨론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압제하는 바벨론 제국도 무너뜨릴 수 있고 마침내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피곤입니다. 피곤. 그래서 이 피곤이라고 하는 말은, 피곤하다 이 말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대유행어가 되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부터 시작해 노년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특징, 육체를 가진 인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피곤입니다. 하룻밤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설쳐도 우리는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는 우리 인간과는 달리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피곤을 느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한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누가 측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누가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광활한 우주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창조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그 원리와 법칙들을 보십시오. 만일 중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우주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중력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여기서 나오는 피곤한 자는요,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무능한 자는 삶의 온기를 다 상실해서 삶의 의욕마저 상실해버린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비록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처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이죠. 자,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할 때 이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change, 힘을 바꾼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바꾼다는 거예요. exchange, 교환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을 추가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새 힘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이 새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또 다른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런 힘이 아니고요, 인간에게 속한 인간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해서 곧바로 뭐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얼었던 땅 속에서 새싹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지금의 고난과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지금의 고난과 상황을 이겨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복수할 수 있는 자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죠. 다 같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던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자,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앙망이라는 낱말의 뜻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 보게 되면 앙망이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은 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앙망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이죠. 다 같이요.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예. 자, 앙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바라는 단어예요. 카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어떤 대상이나 목적에 집중하며 기다린다, 희망한다, 간절히 바라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어떤 대상이나 목적에 집중하면서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뭐 단순히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단순히 바라보면서 기다린다, 이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며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집중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세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약속된 세임은 첫째로 독수리처럼 피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1절 중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주님은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까? 누가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가 오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여러분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약속된 두 번째 힘은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3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요, 달려가야 될 내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달려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고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은 좁은 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의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고요, 사명자의 길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의 길을 완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달려가야 할 내 인생의 길을 완주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내가 가진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인생의 길을 걷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 비전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으려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세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세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지만 인생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산책이 아니에요. 정말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더구나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제약된 자리로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끝이 나겠지, 뭐 길어야 3개월이면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지금도 확진자와 사망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앞으로도 1년 이상은 갈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마스크까지 쓰고 생활을 해야 하니까 육체도 지치고 마음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으므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삶에 지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버겁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다는 거예요. 정말 지쳐 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방팔방으로 노력해보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탈진된 상태에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십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져서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 삶의 감동이 사라졌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패배의식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독수리처럼 저 푸른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상황도 이겨내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